안녕하세요, 인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처음 인사드릴게요, 강민선입니다. 진짜 저희 첫 방송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좋은 모습 꾸준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진짜 일대 중에 넘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. 저희가 첫 방송에 너무 좋은 제품을 받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이런 좋은 제품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. 오늘 까사벨라 스프레이 청소기로 인사드리죠. 네. 요즘에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사실 물걸레질을 막 하는 게 이게 고문이죠. 또 요즘 같은 장마철에 습해서 이 물걸레질을 하면 방바닥이 잘 마르지 않더라고요. 정말 축축해서 약간 개운하지도 못하잖아요. 근데 이 까사벨라는 정말 간편하면서 개운하게 내 집안 청소를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. 정말 간편하지만 이 세정력까지 놓치지 않은 까사벨라 스프레이 청소기. 오늘 구성을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? 오늘 구성이요? 네. 일단 오늘 가격 26,900원이에요. 제가 먼저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. 그런데 까사벨라 밀대. 먼저 밀대 드려요. 그 다음에 다용도 패드. 그러니까 데일리로 매일매일 사용하실 수 있는 다용도 패드 하나. 그 다음에 이 찌든 때까지 말끔하게 청소할 수 있는 찌든 때 전용 패드 두 개. 그 다음에 사은품으로요. 티클링어 혹시 우리 애견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아기 카페 이런 데 가면은 꼭 할 수 있는 거. 문 딱 나가기 전에 이렇게 롤러, 롤링처럼 이렇게 롤링하면서 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티클링어를 본품 하나에 리필 세 개 드려요. 와, 이렇게 사고 다 가져가시는데 26,900원. 제가 이 밀대를 정말 좋아해요. 저는 청소에 관심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 밀대를 하나 이렇게 보면은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. 이 밀대 하나에 3만원이 훌쩍 넘어가요.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왔는데 오늘 밀대 그리고 다용도 패드 하나 가져가시고 찌든 때 전용 패드 두 개를 다 가져가시면서 사은품까지 가져가시는데 26,900원이라니 이거 안 가져가시는 게 약간 손해일 것 같아요. 구성보다 일단은 우리 이 아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저렴하다고 이거 무시하면 안 되죠, 당연히. 저는 이거 가지고 오면서 진짜 약간 자부심을 가지고 이 방송을 시작했어요. 맞습니다. 저희도 이제 사용해보고 진짜 말씀드린 건데 우리 보통 기존에 이런 거 사용하셨죠? 이런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요거 보시면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왜 찌든 때 전용 먼지 포나 패드 이런 거 딱 끼시고 이렇게 사용하셨잖아요. 요거 보면은 참 좋아요. 요것도 참 편리하고 참 좋지만 단점이 좀 많죠. 조금 있어요. 왜냐면 이 먼지 포를 일단 구매를 하셔야 돼요. 구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비용이 들죠. 두 번째, 요게 잘 마릅니다. 잘 마르기 때문에 우리 방 하나 청소할 때 정말 한 세 번 정도? 안방이나 이렇게 큰 방 청소할 때 저는 계속 갈아야 돼요. 세 번 정도 갈아야 돼요.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밀대를 밀다 보면 이게 그렇게 잘 벗겨질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우리가 힘을 주기 때문에 이게 안 벗겨질 수가 없지. 그렇게 잘 벗겨질 수가 없고 이 앞에 이렇게 붙은 이 먼지 포가 이 먼지 포에 붙은 먼지가 다른 곳을 청소할 때 다른 곳을 또 붓고 하기 때문에 난리나. 자주 갈아둬야 되죠. 그렇죠. 비용 들죠. 그렇죠. 정말 불편합니다. 하지만 까사벨라 함께라면 정말 개운한 청소 다 하실 수 있어요. 이게 기존에 다른 게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밀대가 전체가 간편해 보여요. 그렇죠. 일반 밀대처럼 간편해 보이지만 간편하지 않다는 거죠. 뭐가 다르냐. 앞에 이 보시면은 물통이 달려있어요. 이게 우선 눈에 띄게 다른 점이고 이게 뭐가 좋으냐면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. 좀 확대 좀 해봐드리면 이 앞에 이렇게 분사구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여기가 분사구예요. 그래서 물총처럼 물이 이렇게 착 하고 분사가 돼요. 이 부분으로 분사가 되기 때문에 물걸레를 조금 더 쉽게 빠르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. 지금 보시면 이 손잡이에 이 물총처럼 뭐 찍찍하면 물총 착착 나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거 한 번만 딱 땡겨 주시면 이 앞으로 물이 촥 나가요.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보통 이 물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 나가가지고 이 물이 뭉쳐요.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방바닥이 축축해져서 문제인데